한국에 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텐데 표정만큼은 밝아요. 멋져요. 생선 구이드셨거든요. 아~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생선 때문에 그렇구나. 이번에 뭐 거기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Where are we going? Yeah, where are we going? Oh, today we hope to get to Wonju. Wonju? Oh, Wonju? Gangwon-do Wonju? Yes, Wonju. Wonju? Yeah. Wonju? Yeah. Wonju? I don't know. 그냥 원주 하면 되는데 원주? 원주? 자, 현재 위치 속도를 출발해 최종 목적지 원주까지 향하는 것이 이날의 여정인데요. 이동 거리만 180km에 달하였습니다. 아이고, 언제 가나요? 길어요. 원주? 그런데 데이비드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인데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예. 북한 비자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개성. 자, 바로 지난달 29일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행단 북한 여행을 하기 위해 이 비자를 특별히 발급받은 것인데요. 야, 천지네요. 맞습니다. 멀리 러시아에서 출발, 백두를 거쳐 이곳 한국에 올 때까지 이동거리 무려 4만 킬로미터.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온 거죠. 이 먼 거리를 달려온 오토바이가 그저 아이고 고마울 뿐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 먼 거리를. 옛날에 오토바이 아니고 오도바이였는데. 감사합니다. 야, 참 어르신 같다. 국가 전에 무수하게 한창이었는데요. 여행단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머! 아이고 반가워요. 진짜 친해지시네요. 네. 아니, 사실 목이 조금 말랐거든요. 아. 무! 아삭한 무! 그쵸? 정말 수분이 많죠? 예! 오, 감사합니다. 어이구, 뭐를 주세요? 아, 왜 주세요? 맛있어요. 보약, 돈 주고 먹는 보약보다 나아. 속도 좋고. 맛있지? 다 통하세요. 참 일하다 이런 분들도 다 하고 좋다. 여기 왜 마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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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delicious. 자, 한국의 넉넉한 인심을 아주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매력인 거죠. 그럼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알고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여행에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두만강을 건널 무렵 오토바이 운송 비용이 정말 크기 때문에 지불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 여행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만큼 큰 교훈은 없죠. 중간중간 꼼꼼히 확인하며 낯선 땅에서의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We're just coming on to the 31. We're gonna go all the way down 31. 지도를 상당히 잘 보시더라고요. 드디어 헤매고 헤맨 끝에 오늘의 중간 기착점인 발길에 도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여기 왜 오신 거예요? Well, I've heard this is where Korean agriculture really happens. So we're coming here to pick chilies and see how you do it. Welcome. Thank you. 네, 낯선 여행객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뭘 따요? 고추를 따게 체험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유, 재밌겠네요.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 직접 수확하는 재미. 한국 농촌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역시 주부는 강해요. My fingers will be spicy. 어느새 요령이 붙었는지 제법 손놀림이 능숙해 보이는데요. 어? 귀농하셔도 되겠어요. 오, 한 번에 두 개씩 따시고요. 오, 순식을 많이 따셨네. 예. 오. I think goes to New Zealand. 오. 어르신도 많이 땄어요. 너도 나도 자신이 딴 고추를 자랑하고 있을 그때 진정한 챔피언이 나타났습니다. 만국 공통의 진리. 주부는 강하다. 강하다. 아유. 많이 매우실 텐데요. 맛있어요. 진짜? 오, 괜찮아요? 안 매워요? 아직 수분이 있기 때문에 답니다. 아. 말하시. 한결만큼은. 겨드랑이에 딱.
기대되는데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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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덩어리죠. 그렇죠.